다음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석자님. 네. 네. 이번엔 또 의상이 또 그냥 이렇게 예사롭지 않아요. 무슨 민복 같기도 하고 무슨 도복 같기도 하고. 네. 아, 네. 이거 무슨 옷이죠? 아, 이거는 택견이라는 옛날 옷인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입으셨던 주적삼을 그대로 택견복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이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주시에 살고 있는 이석자입니다. 칠금동이라는 좋은 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칠금동에서 오신 이석자입니다. 석자. 조금 있으면 이제 다섯자 되죠. 네. 아, 석자 그러니까 좀 키를 먼저 이렇게 딱 보게 되죠. 네. 아, 근데 뭐 참하고 참 뭐 좋으세요. 네. 이석자님, 충주에서 제일, 유명한, 지금 택견이 충주에서 나온 그 운동인가요? 아, 예. 충주가 본고장입니다. 택견. 전수관도, 네. 충주시에 있고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으로 계신가요? 배우긴 오래됐는데 아직 선생님은 못됐어요. 열심히 해서 돼야지. 선생님을 그러면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운동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저도 그런 스타일의 운동이 좋더라고. 네. 그러면 그거를 배우려면 꼭 충주로 이사를 와야 되겠네. 아니 막 너 막 댄스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막 뭐 이상하게 하는 운동이잖아 그게, 그죠? 이상이 아니고 아, 아니면 아니, 죄송해요. 아, 택견이 원래 이렇게 언뜻 보면은 춤을 추는 거 같잖아 이렇게 막. 예, 춤을 추시지 그러는데 네. 그거 춤춰갖고 가볍게 보여서 이렇게 딱 건들면 거기에 내공이 엄청나거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그 택견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면서 품발기가 있어요. 일단 풀을 밟으면서 이크에크를 하는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크.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예절을 중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큰 절을 합니다. 아. 절. 절. 콧봉을 키웁니다. 한번 들려봐. 와봐요.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게 목을 치는 칼제비라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덕걸이라는 덕걸이란 그 사람 몸을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목을 치는 거예요. 덕걸이. 그리고 사람 상대로 이제 무술이니까 이제 발차기 하세요. 발차기. 발차기는 그냥 찍어차기. 또 옆차기. 네, 너무 멋지세요, 그죠? 네.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안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택견 하러 오세요. 아, 이걸 제가 꼭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는 제가 그냥
뭐 얼굴이 무기다 생각해 누가 아, 못 붙어요. 저는 얼굴이 무섭게 생각나 봐요. 그러니까 못 붙었는데 이거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배우는데 돈도 들어가 나는? 아, 돈 안 들어가요. 충주시가 주관하는 네. 충주 택견 전수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네. 시립단원이신 사범님들이 그냥 공짜로. 아, 공짜로. 네. 공짜로. 맞아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 거기 진짜 뭐 언제예요? 거기는 저녁으로 해요. 저녁으로 이제 저녁으로. 시범 단원들은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이제 네. 시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반, 9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해요? 매일 할 수 있어요. 네. 아, 제가 여기 오는 날 그러면 좀 가서 배우고 가야지 되겠네. 구경을 일단 한번 하시고. 네네, 너무 멋있다. 예, 여기. 너무 멋있어요. 호암지에 가면 택견 전수관이라고 이런 기와집이 되게 멋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안에 쑥 들어가면 불 켜놓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 쑥 들어가면 있답니다, 여러분. 쑥 들어가면. 네. 소식 때문이 있고 하니까. 아.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역시 좀 보고 가면 안 돼요. 일단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요. 네. 물어보고 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지 뭐. 예, 예. 네네네. 아주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셨어요. 거기를. 그리고, 근데 오늘 민요를 또 하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원래는. 예. 그러면, 민요는 또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되셨어요? 민요는 그 요양원 같은 데 봉사를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택견 체조를 갖고 갔어요. 갔는데 가만 보니까 어르신들이 체조도 좋아하는데 민요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것도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까 그분처럼 뭐 4년 되셨어요? 4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아, 4년은 더 되셨구나. 네, 아까 4년 되셨는데 엄청 잘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됐으면 더 잘하시겠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자신있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활동을, 민요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민요로도 하고, 택견체조로도 하고. 아, 택견체조로도 하고. 네. 멋진 인생 사시네요. 멋진. 감사합니다. 네. 봉사도 하고, 그죠? 네.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제 또 뭐 노래는 무슨 노래를 준비를 하셨죠? 아, 저기 가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 장기자랑. 아, 맞아 맞아. 장기자랑을 또 해야 돼. 장기자랑 나는 없이 그냥 넘어갈라 했더니 또 장기자랑 하시려고. 아, 지금 우리 언니들이 같이 공부하는 도반 네. 언니들이 네. 백댄스를 앞댄스를 해주시려고 지금. 아, 그래요? 응원단이 많이 오셨군요. 네. 이렇게 앞댄서. 아, 네, 네, 그러시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아주 그냥 콧날이 이렇게 어떡하니 아주 이쁘시네요. 좀 손님 봤어요. 아, 그래요? 너무 솔직하시다. 너무 솔직하시네. 자, 그래요. 그러면, 저기, 무슨 노래? 찔레꽃 하겠습니다. 찔레꽃. 네, 앞댄서 나오셔서 양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찔레꽃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초가 사
언니, 언니들 너무 고마우니까 돈 있으면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 이렇게 백댄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세요? 아들이 그렇죠. 예. 아 백댄서까지 데리고 다니고 너무 멋있다. 아, 저 백댄서를 다음에 저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아, 그냥 뚜엣으로 하세요. 뚜엣. 뚜엣으로. 미녀로, 네. 미녀로. 아유,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춤 여기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네. 혹시 뭐 춤 그 댄서 학원 다니시는 분들인가?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디 뭐 저기 뭐야 콜라텍이나 다니는지. 아. 콜라텍 춤이었어요. 아, 그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는데요. 너무 멋있고 예 참 부럽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또 백댄서 무용도 참 춤도 잘 추시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준비한 노래는 무슨 노래를 준비하셨죠? 아 예 항상 청춘처럼 살고 싶어서 청춘가를 부르네. 청춘가 네 청춘가를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마주세요. 선물을 감사합니다.